저도 자꾸 은지현씨가 자, 수박을 가지고 오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수분을 1, 2, 3, 4, 5, 6분을 정한 다음에 네. 참고로 티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1등이 먼저 하시죠. 와, 그러니까 무조건 1등이 먼저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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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6분이 마지막! 예, 예. 됐죠. 자, 일단 수박! 입장! 선택이 없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정면적으로. 티가 안 나는데? 티가 안 나는데? 정면적으로. 나잖아. 요프라다, 요프라다. 다가가면 안 됩니다. 다가가기 없게, 다가가기 없게. 다가가요. 아니, 티가 안 나는데? 야! 난 안 건드렸어. 근데 안 된다니까? 다시 할게. 아, 뭐지? 다시 해. 그건 좀 다시 해. 너가 가. 너 처음에 조개벌칙. 조개벌칙인데. 너 그걸 하지 말했잖아, 내가. 잘못했어요. 아, 진짜 이거. 아, 뭐 잘못한 그냥 가면 되죠.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했어. 이거 다 날리게 됐네. 아예 다 안 되고 처음부터. 내 그래 하지 말했다, 씨.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 안 돼. 내가 가. 뭐. 다시하면 바로 되기. 내가 한번. 아니 이게 발해 됐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서기만 막내 보고라 무슨 걸 자꾸 와. 근데 안 하기로 해서 너 초자라고. 네. 근데 무슨 이런 연기를 해. 사람만 어색하게. 아니 근데 잠시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몽이랑 기훈이랑 나랑 수훈이랑 오늘 난또 몰입 하는 거구나. 아 나도 몰입했어. 전에 네. 우리가 왜 신입 PD 1주년 됐잖아 지금. 1주년 기준 몰입하면 똑같이 하자. 어 이승기도 막내도 열심히 하고 잡고 있는데 네. 너희도 마스크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승기 눈치를 챈다기만으로 아.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동시에 세 명이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세 명이서 어? 이렇게 된 이상 어플이 약간다 해서 끊으면 지금 어. 어. 진짜. 야 네가 이런 네가 이런 데나 맵지 마 좀. 오, 나 깜짝 놀랐어요. 무섭다. 야, 살릴 수 있었는데, 그지? 옷색이 나가지고. 아, 나한테 눈치 줬어야지. 아, 그래, 조금 놀랬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뭐야? 몰래카메라 아니 진짜야? 아, 뭐야? 분명히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조금이가 바로 봤잖아. 바로 지금 내가 웃기잖아. 기훈이가 바로 갑자기 잡고 하니까 내가. 아까보다 티가 조금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넌 티가 안 나는데? 갑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안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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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적어도 3등이 없네. 자. 일단 1, 2, 3등을 고를게요. 자, 안내 술래. 가위바위보. 3, 4, 5, 잠깐 6, 인생을 6,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걸 이게 너무 급하게 만들었는데. 좋다. 나중에요. 자. 이제 가면 언제나. 야 이거 두 번도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도전.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닉네임이 행운아였습니다. 잠깐만요. 가발은 솔직히 호동형일 거야. 호동형 가발이라니까. 잡았습니다. 됐어요. 잘했어요. 빨리. 하나.
내가 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와. 테이블 다임이 바로 타락입니다. 알았어. 테이블 다임 안 됩니다. 나 1번. 하나, 둘. 저다. 가! 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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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타. 진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불러주시고요. 자, 이제 점점. 우리 언니 작곡으로 몰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확률은 25%입니다. 3번 도전 작곡입니까? 갑니다. 이승기 군이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0%의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거든요. 자, 가발의 주인공은? 이승기. 자, 이승기. 복삼? 복삼? 야, 네가 왜 호당인지 보여주라. 하나! 자,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돼요. 이승기 군에게 가발 증진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청률 75%의 사나이는 딱 나타났습니다. 가발 이름이 오늘 제목은 찬란한 가발로 이어졌습니다. 와, 아, 진짜! 아프셨어요. 시계. 야, 이때 됩니다. 야, 왜, 자, 왜? 이때로 주시고. 이게 나가는 주가 멜로가 붙는 주거든요. 나가는 주가. 형, 진짜 제 말만 들어보실래요? 멜로가 붙는 주시라니까요? 멜로가. 아, 이미 탈락을 받았잖아요. 아니, 거기는 SBS 있는데 왜 KBS에서 그걸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티가 난다면서요, 감독님. 저, 이 방송을 보시면서 KBS 사장님이 좋다고 하시던데요. 자, 연습. 4시 연습. 시작.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버스에서 맨 앞으로 가셔야 돼. 주말 카메라 보고는 이승기가 가지고 있구만. 어? 이복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진심한 사람입니다. 아. 승기야, 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야, 진짜. 첫날에 오늘 주말에 사람 엄청 많거든요. 가발도 많이 차게 버려, 지금. 공신했어야 된다, 공신했어야 된다. 오늘만큼은 너 그 머리에 아는 척 하지 마라. 아니, 진짜 뭐. 그리고 6시 한번, 6시. 6시 한번 해주세요. 아, 4시, 4시 그거. 아, 6시 한번 해주세요. 6시는 길잖아요. 얘 진짜 지금 승기야 짜증났어요. 승기야 지금 몇 시야? 승기야 지금 몇 시니? 6시! 무조건 사람 많은 데서 해야 돼, 승기야. 20명 이상. 진짜로? 아까 얘기했잖아, 20명 이상. 아, 진짜 이거 너무 안다. 울고 싶은 거. 이 리얼이 살아요. 어떡합니까? 이게 계약가도 같은 거야. 야, 대박. 아까도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셨잖아요. 제일 적극적으로. 치는 거예요. 네, 시! 박수 안 하셨어.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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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미쳐 알지 못해. 진짜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안 나.